오늘은 3핑거 스케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죠. 많은 분들이 3핑거 세 손가락 사용하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3핑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핑거를 뭐 1, 2, 3, 4 이거를 1, 2, 3, 4뭐 A 하나 넣고 첫박 강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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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사실 3핑거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지구력에 대한 부분만 좀 도움될 뿐 사실 속도 향상에는 오히려 밸런스 무너지는 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 특정 상황 아니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 2, 3, 4, 1, 2 결국은 AMIM 결국 MI 교집법, 투핑거 주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MIM은 큰 의미가 없고요. 쓰리핑거 주법은요. 순환입니다. AMIA. 그 다음에 뭐죠? 시작이 M으로 시작합니다. MIAM. IAMIAMIAM. 이렇게 이제 사연음으로 연습하셔야지 가끔 가다가 이제 쓰리핑거 빨리 하겠다고. 이거는요, 3핑거는 맞는데, 이건 사연음에서 계속 끝박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소리만 세 번씩 뿐이지, 1, 2, 3, 4.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3연음. 이거는 3핑거를 필요할 때 쓰면 되지만, 그냥 순수하게 후릭이에요. 이거는. 어렵냐? 기타를 안 해버려서 이거 참 힘드네요. 손이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꼭 4연음을 연습해주세요. 3연음 의미 없어 이게? 이거는 재미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낼 때만 효과를 할때 빼놓고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크로매틱을 하시는 건또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돼요. 당장은 일단은 AMI 2번에 걸어놓고요. 5연음으로 연습합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나중에 이제 1, 2, 3, 4, 5가 되면 1, 2, 3, 4, 5까지.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거, I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1, 2, 3, 4, 5,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2가 딱 한 바퀴 돌죠. 기타를 억줄이다 보니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딱 떨어져, 이게. 운 좋게 떨어져. 우쿨렐레 네 줄이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기타는 억줄이어서 짝수박이 되지. 그,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딱 떨어져. 1, 2, A, M, I, A, M, I, A, M, I, A, M, I, I, M, I, M, I, A, M, I, A, M, I. 다시 A, M, I, A, I.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기타로는 3핑거를 크로매틱 하기는 쉽다는 거죠. 오이. 막 하다 보면 이제 손가락이 막 꼬여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쿨렐레 같은 건 4줄이라서요. 그 계속 이제 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네, 6줄이지만 5줄만으로. 이제 다 줄라면 M부터 시작하죠. 이번에 I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다 줄, 네 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연습하는 거를
해주시는 게 슬리핑 건에서 매우 도움돼요. 이거는 사실 슬리핑 건은 누구나 돌아가요. 문제는 오른손 왼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쳤을 때 문제는 AMIA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세 개를 네 개로 하는 이 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연주는 뇌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거는 더욱더 머리에 있는 뇌 이놈을 확실하게 상과 사에 대한 개념을 익숙해져야 돼. 이 자식아 익숙해져야 되지. 세 개를 네 개로 표현하는 거 이걸 계속 개념을 갖고 계셔야 이게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